계속 뭐 I use a toilet 시도 나는 변기를 사용한다. I use a toilet. 내가 화장실에 갈때 I go to the bathroom. 그렇죠. bathroom에 갔을 땐 toilet 사용해야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할머니께서 채소를 재배하십니다. My grandmother grew vegetables. 그녀의 뒷마당에서 in her backyard. backyard. 오케이, 뒷마당에서 채소를 재배하신답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They are painting the 오케이, 와, 그렇죠. 벽을 색칠하고 있는 중이다 말이죠. 벽에 페인트 칠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벽에 페인트 칠하는 중이에요. Painting the wall.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렇죠. 탑 하면 목욕탕을 탑이라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flow 하면 흐르던데 flow over 하면 흘러넘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넘치고 있는 중입니다. is flowing over the top 됐습니까? 목욕한다고 물 받다가 깜빡하고 놔둔 거죠. top.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베드룸은 아닌 것 같고 on the pillow 아닐까 싶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내 머리를 베개 위에 둡니다. I put my head on the pillow. 그리고 빠르게 잠듭니다. And fell asleep quickly. 됐습니까? 베개 위에 머리를 놔야죠. 뭐야, 침실에다가 머리를 놓습니까? 베개 위에 놓으세요. I put my head on the pillow and fell asleep quickly. 오케이. 그래서 뭐 추석 때 Pillow. 어디 갔다 오느라 바빠서 공부를 하나도 안한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안. 계란같이 있죠. 잔단 얘기죠. 침실에서. 이안은 개와 같이 그의 침실에서 잠을 잡니다. Ian was sleeping in his bedroom with his dog. Bedroo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투스브러쉬 하면 되겠죠. 칫솔이죠, 칫솔. 그래서 나는 양치질 합니다. I brush my teeth. 내 칫솔을 사용하여 with my toothbrush. 아빠 칫솔로 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서연아, 좀 일찍은 못 오니? 아, 좀 늦은 거야? 아, 호연이 학교 마치고 바로 한번 와. 좀 일주일에 두 번은. 알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 차례지? 오케이. 뭔가가 엄청 부드럽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소파. 오케이. 이거 뭐 소파도 부드러울 수 있지만 됐습니까? 이 쿠션은 엄청 부드러워요. This cushion is very sof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op part ceiling, the top part of inside a room. 됐습니까? 그럼 top part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윗부분을 얘기하는 윗부분. 뭐의 방 내부의 윗부분이고 천정이라 그러고 천정을 영어로 뭐라 한다? ceiling이라고 한단 말이죠. 지붕은 뭐예요? 지 천정이 맞는 거예요. 네, 저 처음에 천정이 맞는 거 아니에요? 천정이 맞는 거예요. 천정이 뭐예요? 천정. 얘도 응. 천정, 천장이야, 천정이. 둘 중에 하나가 사투리인데? 천정이 천정이 사투리야? 너 충분해. 근데 여기 충분해. 너보단 네가 그나마 더 아, 누나 똑같아. 왜 저렇게 생겼는지. 아래가 아니야. 천장을 잘못한 게 천정이, 천장이네, 천장. 아, 이게 잘못되어 있나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되지. 아, 아니야, 나중에 잡고요.
뭐. 예.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책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꾸 깡통방 좀 띄우고. 화면이 엄청 작은 걸 선생님 안 바꾸고 있네. 이 정도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독수리 눈이다, 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단어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풀어봤습니까? 아니요. 저 풀어보란 얘기를 안 하면서 안 하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거. A little boy went into a drugstore. Do you have anything to cure my pain? 자, 얘에 대해서. 오케이, 조사해 오세요. 맞습니까? 2 뒤에 하다시가 온 거 맞죠? 그러면 1, 2, 3, 4 중에 뭐냐? 다시 한 번 더, 2 뒤에 하다시가 왔을 때 한 번 더 설명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뭐뭐 하는 것. 뭐 또는 뭐뭐 하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씨가 된 거다? 이름 씨, 명사가 된 거다. 명사 적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2 뒤에 하다, 뭐뭐 하다라는 동사의 원형이 오, 2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걸 보고 to 부정사라고 하는데요. to 부정사는 절대로 뭐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고 누누이 당부합니다.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의 덩어리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to 부정사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될 수 있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그래서 명사 적용법이라고 한답니다. 두 번째, 뭐뭐 하기 위하여 하기로 했죠?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려고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뭐 하려고. 이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y,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보고는 무슨 적용법이다? 어찌시저 용법이라고 합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그 다음 세 번째, 뭐뭐 하기 위한 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였죠? 뭐뭐 하기 위한 또는 뭐뭐 할 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얘는 무슨 시적 용법이냐면 얘는 어떤 시적 용법입니다.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뭐 time to go home 이런 게 대표적이죠. 대표적인 거 형용사적 용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time to go home 이런 것이 있다. go home 하면 집에 가던데 어떤 시간 집에 갈 시간. 뭐 time이란 특징은 앞에 오는 뒤에서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집에 갈 시간 뭐 time to have dinner 저녁 먹을 시간 time to go to school 학교 갈 시간 이런 식으로 뭐뭐 하기 위한 뭐 뭐뭐 하기 위한 특징은 뭐뭐 하기 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뭐뭐 하기 위한 것을 만듭니다. 그럼 네 번째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요.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얘도 어찌 시적 용법 학교에선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건 나는 기쁘다 너를 만나서 I'm glad 난 기뻐요 왜 to meet you 해서 너를 만나서 기쁘다 이래가 또 그렇다면 뭐라고 물으면 되니까 Why are you glad? 라고 묻겠죠. 왜 기쁘니? Why are you glad? 왜 기쁘니? To meet you? 해서 뭐뭐? 해서 기쁘다. 보통 특징은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어떤 시가 옵니다. glad, 어떤, 기쁜.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얘는 뭐냐? 조사해 보시고요. Okay. After a short pause, the boy replied. replied 대신 쓸 수 있는 거 A로 시작하는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It hasn't started yet. It 이 뭐 대신 왔는지 고민해 보시고요. Dad is reading my report card from school. 그래서 글의 종류는 뭐다? 글의 종류는 유머죠.
A little boy went into a drugstore. Do you have anything to cure my pain? Where's the pain? The pharmacist asked. After a short pause, the boy replied, It hasn't started yet. My dad is reading my report card from school.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에서 조사할 것들 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oday is Lily's birthday. Today is Lily's birthday. 여기서 뭐 할 것 같아요? 할 거 없죠. 계속해서 She wakes up. She wakes up. 할 거 뭐 할 것 같아요? Wakes up. Wakes up 할 것 같다? 할 거 없죠. 뭐 할 거 뭐 있어요. 계속해서 Her family does not say anything. Her family does not say anything. 뭐 할 것 같아요? Anything. Anything에 대해서 뭐 할 것 같은데요? Anything에 대해서. 저기 왜 색깔이 칠해져 있는가? 여기서는 제가 수업할 거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비교할 거냐? Any와 some 비교. 이거 한 적 있는데요.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니까 Any와 some을 비교한다. 왜 비교하죠? 비교는 어떨 때예요? 우리가 비교라는 방법을 공부를 할 때 하는데 비교는 어떨 때 비교를 합니까? 뭐 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학교에서 비교라는 방법으로 여태까지 공부를 한 적이 있을 텐데 뭐를 비교해 본 적 있어요? 가격. 가격을 비교해 본 적 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가격을 비교하면서 뭐 공부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어떤 거 배웠어요? 가격 비교하면서. 네? 뭐 어떤 거 배웠어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난다. 또 비교하면서 뭐 하나도 배운 적이 없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크기를 비교했다. 뭐의 크기를 비교했는데? 그냥 원이랑 사각형 원이랑 사각형 좀 더 얘기해봐. 원이랑 사각형 크기. 크기 구하는 공식을 배웠습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 배웠습니까? 네. 그래서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대요? 원이랑 파이 아래 제곱이죠. 원주유 곱하기 지름의 제곱이죠. 반지름의 제곱이죠. 참. 그렇죠? 원둘레를 구하는 공식도 배웠죠? 지름 곱하기. 2 파이 아래죠.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비교를 통해서 이런 거 배웠어. 분명히 뭐하고 뭐를 비교해봤어? 아, 비교 안 해봤어요 이거? 식물과 동물 비교 안 해봤습니까? 과학시간. 과학시간 수업 안 한다. 중학교 가서 이제 큰일 나겠네. 식물과 동물의 비교 안 했나요? 결국 비교는 어떨 때 해요? 뭔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때 비교라는 방법을 쓰죠. 썸과 애니를 그래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뭔가 공통점이고 뭐가 차이점인가. 그 다음 문장 She goes to school이고요. Her friends do not say anything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를 조사해서 여기서는 왜 does not say이고 여기서는 왜 do not say인지 이 두 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She goes over and doesn't say anything. The teacher does not say anything either. 여기서는 제가 또 수업해야 될 것 같네요. 이래야 되는 얘기. 그 다음에 nobody gives her anything 하고 있네요. Nobody gives her anything. Okay. 그 다음에 Lily is very disappointed that no one cares about her. 여기 that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 되겠죠? 이 tha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이거 that은 처음 나온 that이긴 한데 내용을 여러분들 추측하면 이거 be로 시작하는 뭐로 바꿔 써도 되죠.
이 that 대신에 be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로 바꿨어요. The lady very disappointed that no one cares about her. care about이 뭐였어요? care about 신경 쓰다, 상관하다, 뭐 이런 뜻이죠. She walks them alone. She opens the door. Her friends and family are holding okay. 예? 왜 B로 시작한 거? Lily is very disappointed that no one cares about her. 그 다음에 여기에 disappointed에 대해서 예,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뭘 조사해 오느냐? 일단 disappointed에 대해서 조사해 오면 되겠죠? disappointed 조사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disappointing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 녀석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disappoint, disappointed, disappointing. 이 세 녀석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여기 that을 be로 시작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문장을 잘 해석해 무슨 뜻인지 really부터 시작해서 her까지 문장의 뜻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이 that 대신에 뭘 써도 되겠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Lily is very disappointed that no one cares about her. 이런 문장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어떻게 읽는다 했더라? Okay,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해 줍니다. etc. 그리고 무슨 뜻이라 했죠? 뭔 뜻이라 했죠? 조사해 오세요.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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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라. 그 다음에 단어들은 쭉 했고요. 조사해보고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같이 After learning something new. After learning something new. We forget 60% of it. We forget 60% of it in an hour. In an hour에서는 이거 하겠죠. 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는 선생님이 얘기할 게 있고요. 그다음에 it에 대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문장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One day later. One day later. We remember only about 30%. We remember only about 30%. So what can we do? So what can we do? Review right after learning something. Review right after learning something. 여기까지에서는 쭉쭉쭉쭉쭉쭉쭉. So what can we do? Review. 뭐에 대해서 얘기 좀 되겠죠? 그다음에 right의 다양한 뜻. Right의 뜻을 최소한 사전에서 서로 다른 뜻을 세 가지는 조사해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뜻인지. Review right after learning something. 됐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Review again. Review again. After about 20 minutes. After about 20 minutes. Then give your brain a break. Then give your brain a break. After one day. After one day. Review once more. Review once more. This way you can save the information. You can save the information in your long-term memory. In your long-term memory. 에서는 about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ten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인지 ten의 뜻은 저는 선생님이 그동안 세 가지 가르쳐 줬습니다. ten의 뜻이 뭐뭐뭐가 있는데 여기서는 뭔 뜻이냐.
다음에 after one day, review once more. This way, you can save the information in your long-term memory. Long-term memory가 뭐였어요? 그렇죠, 장기 기억이었죠. 장기 기억이 뭔데?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렇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억이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이거 나 이거 인터넷 쇼핑해야 되는데 성인 인증해야 된대. 그러면 뭐 해갖고 뭐 날라오죠. 숫자 6개 날라오죠. 그거 빨리 기억하는 거, 그런 건 short term memory겠죠. 그렇죠? 그걸 다음 날까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정보를 기억해 둘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 건 short term memory 속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내 이름 이런 거 그렇습니까?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이런 것들은 long-term memory 속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 전화, 우리 집 아, 내 전화번호 이런 거 long-term memory 속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어떤? 모르는 애들 많습니다. 오케이. 모르는 애들 많아요. 엄마 전화번호 모르는 애들 많아요. 당신 거 어디가? 그런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예요? A죠, 그쵸. 이거 뭐예요? D. D. 아이고, 똑똑하네. 이런 거 다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Long term memory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결국은 정리해서 결론은 뭐다? 뭐 하려면? 장기 기억하려면? 땡땡을 해라. 맞습니까? 복습을 해라? 뭔가요? 오케이. 그래서 땡땡 속에 들어갈 말이 뭔지 생각해 오시는 게 마찬가지 조사입니다. 장기 기억하려면 땡땡을 해라. 나 without 뭐였어요? 그렇죠. 뭐뭐 없이죠. 그다음 계속해서 4에서 조사할 것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고요. A long time ago. A long time ago. A handsome boy lived in Greece. A handsome boy lived in Greece. 승빈이가 그리스에 살았던 얘기죠. His name was Narcissus. His name was Narcissus. One day, he happened to see a good-looking boy. He happened to see a good-looking boy in the water. In the water. He fell in love with the boy. He fell in love with the boy. 동성애인가? He looked at the boy for many days. Looked at the boy for many days. He ate nothing. He ate nothing. He just kept looking into the water. He just kept looking into the water. Before long, Narcissus died beside the water. Narcissus died beside the water. Later, beautiful flowers grew there. Flowers grew there. Today, we call this flower the Narcissus. We call this flower the Narcissus. 됐습니까? Narcissus. Narcissus. 여기 이거 무슨 소리게요? 이거 발음 귀여운데. 아죠, 아. 아, 오케이. 옆에 점 두 개는 뭐게? 아이, 아이, 아이. 길게 소리 내란 말이야. 아를 길게 하란 얘기에요. 아. 아, 얘는 무슨 소리게요? 아. 이건 어죠, 어. 네. 그니까, 이건 뭔 소리게요? 아이. 이건 이 소리죠, 이 소리. 이건 무슨 소리라고? 어라고, 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조사할 거 뭐가 있느냐? A long time ago, a handsome boy lived in Greece. 오케이. His name was Narcissus. One day he happened to see a good looking boy. Good looking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조사해 보세요. 됐습니까? The water, he fell in love with the boy. He looked at the boy for many days. For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for가 무슨 뜻일지. For가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도 있고 뭐 몇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요렇게 합쳐서 한 덩어리 하나의 의미가 되었죠. 그러니까 for가 무슨 뜻이다? It ain't nothing.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가 할 거 있고, 그 다음에 he just kept looking into the water 에서는 이거 하겠죠 뭐. 그니까 둘 중 뭐냐, he just kept looking into the water before long. before long을 뜻이 뭐니까, 한 단어 s로 시작하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before long에 무슨 뜻이에요? 머지않아 이 뜻이죠. 머지않아는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Narcissus died beside the water 에서는 beside에 대한 얘기 하겠죠. 얘를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러가지가 있는데 B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N으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N으로 시작하는 건 두 단어로 돼 있죠. 두 개서요? 예? N으로 시작하는 두 단어죠. 두 개서요? 네? 두 단어 뒤에 띄어 아, 그렇게 하세요? 맘대로 왔어. 그러니까, Later, beautiful flowers grew there. 에서는 there에 대한 얘기 하겠죠. 우리말로 there를 풀어서 와주세요. 그러니까 Today we call this flower the Narcissus. 그 다음에 이 문장에는 어떤 구조가 있느냐, call A, B가 있는데요. call A, B는 어떤 표현할 때 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Today we call this flower the Narcissus. Narcissus didn't know that the good-looking boy in the water was 어쩌고저쩌고. 이 대신 뭐한 놈인지 뭐 몇 가지 가르쳐줬냐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가르쳐줬네요. 이 넷 중에 뭐 하는 대신지. 네, 대세 대해서 첫 번째 저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것이 있죠. 둘 다 뭐 할 때 쓰는 거? 손가락질 할 때 쓰는 거죠. 세 번째, 뭐 만드는데? 겁 만드는데 완벽한 문장을 잡아온다 했죠. 완벽한 문장을. 그다음 네 번째,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이 네 가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네 중에 무엇일지. 네. 5A에서 조사할 것들. 오케이. 말하기 테스트. 예, 안녕하세요. 말하기 좀 해야 되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5A입니다. Rip Van Winkle was not happy with his wife. Rip Van Winkle was not happy with his wife. He often argued with her. He often argued with her. One day, he walked into the woods. He walked into the woods to get away from her. While he was walking in the woods, he met a group of little men. They said, "You look thirsty. We have something cool. Why don't you drink this?" As soon as Rip drank it, he fell asleep. Asleep. 여기서 조사할 거는 뭐 요거는 외워야 될 수고네요. 됐습니까? Was not happy with. 예, 안녕하세요. 외워야 될 수고. 뭐 argue with도 외워야 될 수고죠. Argue with. 그 다음에 he walked into the woods to get away from her. 뭐 to get away from her, to get away 조사해보면 되겠죠? 넷 중에 무엇인가. 그 다음에 while he was walking in the, while이 뭐였더라? 뭐하는 동안. 뭐 여기 ing에 대해서 조사해보면 되겠죠? walking에 대해서 1번이니 2번이니. He met a group of little men.
They said, you look thirsty. We have something cool. Something cool은 제가 알고 있고요. 앞에도 한번 나왔는데. Why don't you drink this? Why don't you도 뭐 제가 알고 있네요. This에 대해서 조사해 보세요.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뭘 가리키고 있는 건지. 그 다음 as soon as 뭐죠? 뭐뭐 하자마자였죠. 이해한 얘기 무슨 입도 뭐 제가 얘기할 거. 바보야. They went into the woods because he did not want to be with. After he drank something cool, he 어쩌고저쩌고. Okay, 빕니다. 보겠습니다. After he woke up. After he woke up, Rip walked back to his wife. Rip walked back to his house. Wait. His house was gone. His house was gone. He couldn't recognize anybody in his village. Couldn't recognize anybody in his village. He looked into a mirror. Looked into a mirror. Oh no. He was an old man. He was an old man with gray hair. With gray hair. 20 years had passed. 20 years had passed. While he was asleep. While he was asleep. His poor wife was dead. His poor wife was dead. Rip was so sad. Rip was so sad. Okay, 이걸 설명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있습니다. After he woke up, Rip back to his house. Wait, his house was gone. 거기 뭐 뜻이었죠? 사라진. Couldn't recognize anybody in his village. He looked into the mirror. Oh no, he was an old man with gray hair. With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with의 뜻 세 가지 가르쳐줬죠? 그 중에 뭔지. 20 years had passed while he was asleep. His poor wife was dead. Poor가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인지. 네. When he looked into, he knew that 어쩌고저쩌고. Okay, 이런 것들 조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여기까지 보겠습니다.